커다란 빙하를 품은 땅, 그린란드. 이곳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보았고 바다의 흐름은 쉼터이자 생명의 젖줄임을 확인했습니다. 신비의 바다에서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애 최고의 경험도 맛보았습니다. 이제 이누이트족의 일상을 만나러 떠납니다. 혹독한 생업의 현장과 바다 위 신비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의미도 알아보겠습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전통과 문화를 꽃피운 이누이트족. 그들만의 겨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북아메리카와 가까운 북극근의 나라 그린란드로 가기 위해선 덴마크를 거쳐야 합니다. 코펜하겐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5시간 동안의 나라 새하얀 빙하의 나라 그린란드에 도착합니다. 오늘의 여정은 거대 빙산의 명소 일루리사세 남쪽에 위치한 어촌인 시시미우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린란드에서는 공항이 친숙한데요. 다시 다른 도시로 또 떠납니다. 매일 버스 갈아타듯이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떠나는 거죠. 청명한 하늘로 향하는 비행기. 하늘 아래는 눈과 빙하가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척박한다. 마치 구름이 깔린 듯한 착각도 듭니다. 네, 이곳은 시스무이십니다. 이곳 시스무이는 그린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이곳에서는 그 피싱과 새우잡이가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담한 공항을 나서자 동화 속 배경같이 아름다운 마을이 등장합니다. 야, 여기가 그린란드도 불구하고 마치 알프스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마테오른처럼 그렇게 아주 예쁜 산을 보이고 여기도 마치 그 아이고 북백처럼 그렇게 산들이 이렇게 보여요. 아주 예쁘네요. 하늘을 제외한 모든 세상이 새하얀 시시미우. 푸른 나무 대신 눈을 입은 산봉우리와 풀 한 폭이 없는 겨울 풍경이 쓸쓸하지만 순수해 보입니다. 어느새 마을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눈밭을 예쁘게 장식하는데요. 암석 위에 조성된 마을이지만 눈과 주택가 산들이 조화를 이루어 절경을 보여줍니다. 얼음이 되어버린 부두가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고요합니다. 이 시스무이선 가장 북쪽에 있는 항구인데도 불구하고 얼지 않기로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바닷가는 지금 또 살짝 다 얼어있네요. 이야. 얼어붙은 배들은 언제쯤 출항할 수 있을까요? 도로가 부족한 그린란드에서 버스는 귀한 교통수단입니다. 시스무이사 유일한 한 대밖에 없는 말버스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처음으로 만난 주민들이라 반갑기 거지없습니다. 주민들도 마치 이웃을 대하듯 화답해 주는데요. 타지에서 고향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시미우스는 정감 가득한 마을입니다. 야, 버스가 마치 한국에 있는 그 고향 버스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도 손도 흔들어주고 비록 좀 춥지만은 참 정겨움이 묻어나는 곳이네요. 이곳이 올겨울 시시미우스의 어부들은 특히나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태풍 전야처럼요. 생업에 터져낸 부두가는 한 달 이상 임시 휴업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바다를 깨기 위해서 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어선 가까이로 가보려 했는데요. 얼어붙은 바다 위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조업을 나가는 건 그리 쉽지 않을 듯한데요. 전진에 전진을 하며 얼음을 깨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먼바다와 사투를 벌이며 폭한과 맞서는 배를 초조하게 지켜보는 부둣가 사람들. Fishing just breaking the ice. Yes. Maybe ships coming. 이들의 예상처럼 결국 배는 부둣가로 돌아오고 맙니다. 새뱅선이 아니고 순수 고기잡이다 보니까 그 깊게 두껍게 얼은 바다 얼음은 뚫고 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비록 출항에 실패했지만 웃어넘기는 여유가 부러운데요. 한두 달간 묶여있어 유령 같은 배들로 가득한 부둣가. 마침 배 안에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How long did you stay? Until the ice broke. From to how many kilometers? I don't know. What can I do? I don't know. Broke the ice. In Maka. No money. In Maka. 지금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지금 이 사람들 지금 한 달 이상 또 여기 묶여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거든요. 근데 근란한 사람들은 이 겨울날 이렇게 힘드나 봐요. Okay. Thank you. 머지않아 바다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척박한 곳에 집을 짓고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한 사람들. 그들의 일상을 담아내기 위해 또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공동 창고에 잠시 들렀는데요. 처마 밑은 대구로 가득합니다. 여기도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이 겨울에 황태특장 이 황태를 말리듯이 여기도 똑같이 대구를 이렇게 말리고 있네요. 생선을 보고 있자니 따뜻한 대구탕 생각이 절로 납니다. 안주로 한잔하면 그만이지. 이제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정육점 같은 곳인데요. 이 바다고기부터 해서 육지고기까지 모든 걸 다 파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다 새오리, 고래, 술록, 사양소 등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근란대에선 쉽게 접할 수 있는 고기입니다. 겨울철이라 그럴까요? 매장하는 생각보다 한산합니다. 해산물은 시시미 바다에서 잡아 손질해 파는데요. 대구, 레드피쉬, 늪치 등 다양한 어종이 즐비합니다. 야, 신기하다. From today, 오고 오늘 막 갔다 온 사람. 저. 떡국 이제 마마오는. 아, 웬디죠? 웬디? 바로 옆 육류코너에선 어떤 고기를 팔고 있을까요? Where's the hunting? 예. 이게 사양서라고 그러네요. 사양소 고기는 주로 편육으로 요리해서 먹습니다.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 고래 고기를 부탁했는데요. 이 고래 고기가 생각보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그냥 생으로 먹으면 타이어 쉽듯이 굉장히 질긴데 근데 이걸 삶아서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삼겹살처럼 삼겹이에요, 삼겹. 이 보면 검은 부위부터 빨간 부위, 하얀 부위 삼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삶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우리나라 치면 보쌈, 보쌈처럼 기가 막힙니다. 뭐 맛도? 어, 맛도. 아. 야, 가 먹고 싶어. 아이, 개꿀! 개꿀! 물이 깜빡. 아주. 뭐, 새꿀. 맹어. 아삭꿀. 뭐, 새꿀. 이게 엄청나게 막 가득 찬다는데, 지금 겨울이라가지고, 지금 이 바닥 고기도 없어서, 여름에 비해서 아주 호박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름 되면 이만큼 많이 불어난답니다. 아주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란 육해산물은 자연이 근란대인에게 선사하는 선물입니다. 서론에 세워진 붉은 조립식 건물, 얼어붙은 가죽 더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 이게 이 바로 근란대에 살고 있는 사양소의 털입니다. 이 가죽인데 아 지금 뻣뻣하네 털이요. 이 지금 근란대 추위 속에서 결국 이 따뜻했던 가죽도 결국 얼음으로 변했네요. 이 사양소 털이 극한 지역에서 어떻게 쓰여질까요? 야, 아까는 지금 바깥에 조금 얼었는 게 지금 여기 보니까 사양소 털은 부드러운 데다가 보온 효과도 아주 뛰어나서 근란대에서 인기 있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우리 옛날에 치면 챔빗 같은 걸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걸 추출해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주 부드러운 실처럼 우리 탄생하네요. 그죠? 이야, 이걸로 정말 기마개를 만들면은 정말 따뜻하겠어요. 그거 보세요. 이야, 벌써 따뜻하게 온기가 싹 있네요. 아, 따뜻해. 예, 네, 정말 따뜻해. 사양소 털을 긁어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니니 씨. 그녀는 사양소 털실을 뽑아낼 줄 아는 전문가입니다. 아, why this blood is? It's blood from the muskox. 이게 전 이게 다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사양소 피에서 나오는 그 피가 묻은 거예요. 지금 이제 드라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나 보네. So it still contains meat and fat from the animal. Season for hunting. So the 10th of January, they start the hunting. And they are hunted for the meat. So this is a byproduct of the muskox. When they are done at the butchery, we go down and buy the skin. We are several people who do the muskox skins. And then we make an agreement saying these skins are ours, we are buying those. And then we take them home. Oh. 이렇게 추출한 사양소 털은 각가지 옷과 수예품으로 재탄생합니다.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양소 털 제품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푸른색이 인상적인 사양소 털 공예소. 어떤 수예품일지 궁금합니다. 보기만 해도 따뜻한 목도리와 망토, 두툼한 윗도리까지. 이곳에 진열된 다양한 방안 용품은 모두 니니 씨가 직접 뜬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양소 털실을 떠서 만든 제품들인데요. 보온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주 따뜻하네, 아주. 포근하네요, 이렇게. 다른 그 실과 달리 직접 뜬 털모자이기 때문일까요? 환한 미소만큼이나 그녀와 잘 어울립니다. 그 무스카스 털을 뽑을 때는 굉장히 야성적으로 생겼는데 지금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예성스러워요. Could you show me to how can how make to how we knit? Yeah. 그녀는 뜨개질을 독학했다고 합니다.
This is the back of it. This is the front. Oh, if it is a difficult one. Like the big shells, we always... 니니 씨의 열정 덕분에 매장은 온기로 가득합니다. 이런 제품들이 해외로 알려져 여행객들의 방문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오, 베리어. 굿. It's quite warm. Very warm, Muscus. Yeah.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어느덧 추위도 잊었습니다. 시시뮤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정보에 의하면은 이 글란드 시시뮤새에서 오로라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이제 언덕놈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가장 잘 보인답니다. 아마 오늘 밤에 운이 좋으면은 이 오로라가 이쪽에 아마 오로라 우주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후 5시가 넘으니 새하얗던 시시뮤새는 서서히 암흑으로 빠져듭니다. 새벽 2시 하늘에서 마법 같은 커튼이 펼쳐지고 별빛과 함께 청록의 빗줄기가 춤을 춥니다. 오로라는 그린란드를 비롯해 캐나다, 노르웨이 등 북극권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새하얀 미소를 머금은 햇살을 따라 해안가로 향합니다. 이야, 바다가 꽁꽁 얼어 있네요. 이야. 극한의 추위는 푸른 바다를 순백의 대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어붙은 바다 위를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언제나 안전이 우선이라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백색의 거대한 실크 같은 겨울바다. 단단히 얼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다 바다입니다. 바다 위에 지금 얼어있는 곳을 지금 걸고 있는 거죠. 다 얼어있는 게 아니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안 얼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하면서 이 바다는 걸어야 됩니다. 아래를 보니 얼음 결정이 꽃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그 얼음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이건 유일하게 북극에서만 볼 수 있는 얼음 꽃들인데 얼음에서 피어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이루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한번 보시면은 얼음 꽃은 물살이 약한 고요한 수면 위에서만 피어납니다. 글란디인들은 얼음꽃을 밟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는데요. 극한의 땅에 아름다운 기운이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얼음꽃밭 한켠에서 발견된 바다새오리. 이곳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바다는 겨울이 지나면 새 생명의 터전으로 출렁일 겁니다. 순백의 자연 위에서 삶과 죽음을 생각해봤는데요. 그린란드 사람들은 과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이곳은 이누이트족이 죽으면 묻히는 공동묘지입니다. 꽃이 피지 않은 척박한 땅이라 조화로 묘지를 장식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워낙 추워서 꽃들도 다 생아갖고 다 조화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짧게 혹은 길게 생을 마감한 이들은 결국 같은 곳에 묻혔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다음 살아오면서
각자의 삶이 각자 다 틀리지만은 결국 죽으면은 똑같은 묘지에 똑같은 십자가에 별반 다름없이 이렇게 묻혀있네요. 혹한의 땅에 세워진 묘비 앞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누이트족은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눈 쌓인 암석 위에 집을 짓고 터전을 일구어 왔는데요. 그들의 역사가 궁금해집니다. 시시미웃 마을에선 그란드 원주민인 이누이트족들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는 박물관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고래와 이누이트족을 주제로 한 테마 박물관들이 있는데요. 그중 고래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지금 30코로나라고 하네. 입장료를 지불하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소박한 집 같은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집채만한 고래만큼이나 거대한 포경 기구들입니다. 네, 이거 마치 오늘날 하키스키 같아요. 스틱. 돌고래 등의 작은 고래를 사냥할 때 이 작살을 던집니다. 여기 미니어처를 보면은 1900년대에 이곳에서 고래를 마치 물고기 잡듯이 엄청나게 잡았네요. 고래를 잡자마자 해안가에서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뼈와 살과 가죽으로 분리해 의식주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고래 사냥은 이누이트족의 생존법 중 하나입니다. 이누이트족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또 다른 역사의 현장으로 향합니다. 아, 정말 춥다. 세월의 흔적이 짙은 고래 창고 앞에 섰습니다. 야, 이 건물이 3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바로 이 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이곳에 보관을 해두었답니다. 300년 전 알래스카 해안에서 떠내려온 목재를 건져내 튼튼히 지어졌다는 고래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300년 된 고래잡이 배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게 기둥은 그대로 300년 전의 기둥 그대로 세워있네요. 여긴 이누이트족의 역사가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부터 그란드 연안은 고래의 텃밭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과거엔 고래가 화폐로 이용되어 물물교환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누구야, 보이세? 예. 옥수이, 스펙, 암스펙. 대세네 암슬리아 석발. 지금은요? 이리 오세요. 고래 중에서도 금전적인 가치가 가장 높은 건 바로 머리에 사람 키만한 뿔이 달린 일각고래입니다. 사냥을 해서 이걸로 또 공예품을 만드네요. 술록 다리입니다. 고래 창고는 지금 공방으로 변했고 술록불은 조각 재료 중 하나입니다. 마치 녹음 같으네요. 잘라놓은 녹음 있죠? 마침 또 작업하고 계시네요. 술록배를 다듬는 이분은 40년 경력의 조각가인데요. 이 조각가는 북극곰 조각의 대가라고 합니다. What is this? Yeah. What is this? Polar bear. Yeah. Yes. 네. 예. 아. 이게 바로 북극곰의 발톱이라고 합니다. 이 북극곰 발톱은 구하기 어려운 귀한 재료입니다. 북극곰의 뼈를 깎아 북극곰을 재탄생시킵니다.
옛부터 이누이트족은 동물의 뼈로 조각을 만들어 그들의 믿음을 담아냈습니다. 때문에 조각가는 이누이트족의 전통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 옛날 고래가 들어 찼던 이 공간은 이제 장인의 혼이 깃든 조각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전통을 중히 여기는 그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통을 잇는 또 다른 장소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누이트 전통복 연구소인데요. 이곳에선 어떤 전통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다름 아닌 이누이트족의 전통복 만드는 법을 계승하는 곳입니다. 이누이트족의 바느질과 장식 기술을 전수받는 여인들. Right now they make this the pole for the women's. This school is very new. We're to start in 2010. It's because our traditional dress can disappear. Whole dress, all of this. Under for this shirt. 이거 북극에 나는 북극 곰부터 해가지고 다섯 종류의 동물이 여기 사용된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그 물개 가죽으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우, 그 여우가 있고. 이누이트족은 옛부터 옷 만드는 일을 신성시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두껍고 따뜻한 옷은 필수. 그러니 여인의 바느질은 생명을 잇는 자극과도 같습니다. 마리사 씨는 저를 또 다른 장소로 안내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막 잡아가지고 이제 뭐 피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누이트 정통 의상의 재료인 순록 가죽입니다. 옥상에 또 다른 볼거리가 있다는데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열지어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물개 가죽입니다. 여기 지금 다 물개 가죽들입니다. 옷을 만들어요. 이누이트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가죽입니다. 두세 달간 말린 가죽으로 옷, 신발, 가방 등을 만든답니다. 아, 진짜 소리가 나요. 바짝 마른 가죽이라 북처럼 단단합니다. 마리사 씨도 흥겨운 짓 적색에 춤을 선보이는데요. About the Greenland, how the spirit of mine, I love it. I love to be born here, because there's many freedom, and when I started thinking about all the people of me, my ancestors. There was really good. 오후 5시가 넘자 어김없이 어둠이 밀려듭니다. 이누이트족의 일상은 어떨까요? 마침 이곳 주민의 집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밤중에 방문인데도 집주인의 비루 씨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요. 안내를 받고 거실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한 명을 둔 비루 씨. 그녀의 남편은 고래 사냥을 떠났다고 합니다. Nice to meet you. You are very handsome. How are you? Yeah, good. 이방인의 방문 소식을 들은 이웃들. 이누이트 전통 복장을 갖추고 이곳으로 모여드는데요. Yeah, this is Greenlandic traditional dress. Out and cleaning and after I mix. 이방인의 방문에 환영의 선물로 그녀와 이웃들은 이누이트의 민요를 들려줍니다. 야!
얼음 한가운데서 태어나 폭한을 이겨내는 이누트족의 운명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민요를 듣고 저도 흥이 났는데요. 이누트족의 북이 우리네 전통 가락과도 잘 어울립니다. 음악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던 차에 이웃 주민 유엔나 씨는 갑자기 전통춤을 선보입니다. 왈츠와도 비슷해 보이는 이누이트 전통춤을 아버지와 딸이 흠겹게 추는데요. 한번 감상해 볼까요? 분여지간의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아빠와 딸, 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 신이 난 저도 이분과 함께 발을 맞췄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지 집에 와서 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음악부터 해가지고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가족으로부터 그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글란더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계속해서 개성되고 발전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딸을 위해 직접 만든 노래라는데요. 그 뜻은 용기를 잃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사람과 정이 가득한 밤, 글란데의 밤하늘은 찬란한 별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이는 것 같죠?